안녕하세요. 현준혜입니다. 제가 식물 쇼핑을 안 한 지도 꽤 오래됐어요. 마지막으로 구입했던 게 바로 이 식물인데요. 안쓰리움 라디칸스 드레스럴이에요. 작년 10월 말, 그러니까 식물 가격이 본격적으로 떨어질 쯤 구입을 했어요. 그때 잎이 두 장 달려있던 상태였고 저는 7만원에 사왔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안쓰리움 개체이기도 하고 또 저면관수로 키우고 있는 식물이에요. 전에 판매자님이 키우던 방식대로 저면으로 키우고 있어요. 근육질처럼 보이는 도톰하고 탄탄한 잎이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온도와 습도만 잘 맞춰주면 잘 자라더라고요. 이 이후로 새로운 식물을 산 적이 없어요. 5개월 정도를. 아무래도 식물 가격이 폭락하니 뭔가 사기가 떨어진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식태기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생각이 바뀐 계기가 식물 가격이 더 떨어지니까 전에 사고 싶었던 위시리스트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위시가 바로 쓰리 컬러를 가진 대풍 알보 개체였어요. 그런데 제가 딱 원하는 컨디션의 알보를 정말 저렴하게 어떤 판매자분이 내놓으셨더라고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가격에 말이죠. 삽수도 아니고 뿌리가 충분히 있던 그런 안정적인 묘였어요. 흰색, 초록색, 민트색 이 세 가지 색깔을 다 가진 알보 잎이에요. 정말 예쁘죠? 잎을 만져보면 살짝 얇긴 한데 그래도 탄 부분 없이 깨끗하고 아주 깔끔해서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 잎에 콧구멍이 두 개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벌브를 살펴보면 벌브도 꽤 두꺼워요. 제 엄지손가락보다 더 두꺼운 것 같아요. 제가 키우고 있는 알보는 거의 작은 개체였기 때문에 이런 대풍 개체를 키워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기다리니까 딱 좋아하는 개체를 만날 수 있게 되네요. 눈자리를 보면 흰색 무늬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흰잎을 태우지 않고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가격이 궁금하시죠? 제가 3주 전에 드렸는데 6만 9천원에 사왔어요. 그 다음 위시리스트는 바로 에스쿠 엘레토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이 에스쿠 엘레토를 키우고 싶었는데 판매글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순화가 오래 걸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작은 개체 말고 구멍이 시원하게 뚫린 큼지막한 개체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마침 제가 원하는 개체가 나왔더라고요. 가격은 놀라지 마세요. 1만원. 그래서 저희 집에서 조금 먼 거리였지만 당장 달려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뿌리도 충분하고 잎도 건강하죠. 지금은 뿌리를 더 많이 내렸고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아무래도 에스쿠는 순화 시간이 넉넉하게 필요하니까 약간 무심하게 대해줘야 할 것 같아요. 얘가 자라면 저희 집 전면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약간 정글 분위기처럼 꾸미고 싶어요. 마지막 위시리스트는 필로덴드론 남미 글로리언섬이에요. 성신여대 부근에 마음씨 좋은 희귀식물 고수님이 사시는데요. 그분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죠. 저는 일반 글로리어섬만 있었거든요. 화이트베인도 키워보고 싶었고 남미도 정말 키워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예쁜 개체가 생기다니. 저희 집에 가습기가 없어서 좀 건조하긴 한데 달라진 환경에 식물이 적응 중인 것 같아요. 가끔 잎에 분무를 해주면서 키우고 있어요. 예쁘게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미는 일반 글로리오선과 비교했을 때 보다 잎맥이 선명한 감이 있어요. 그리고 남미와 화배를 비교할 땐 화배에게는 잔잔한 잔 잎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상시에 키울 때는 에스쿠 엘레토는 볼램프 식물등 아래에다가 키우고 있어요. 날이 좋을 때는 이제 베란다에 두었더니 잎이 흐물흐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실내에서 은은한 식물등 아래에다가 이렇게 키웠더니 잘 자라더라고요. 남미 글로리어섬은 빛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베란다에 두고 키우고 있는데 실내로 들여놔야 하나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알보는 햇빛이 좋을 땐 베란다에 두었다가
저녁이 되면 식물등 아래에서 키우고 있어요. 아무래도 얘는 광량이 많아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제 위시리스트 식물들을 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식물 가격이 안정화가 되니 이런 장점이 있네요. 아직 만나지 못한 위시리스트 식물이 있나요? 좋은 개체로 만나게 되길 바랄게요.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에 뵐게요.